분명히 왔어. 우리 한진이 왔어.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디 갔어 왔어? 응? 한진이 왔어. 이거 하나 먹자. 아이고 착해 우리 한진이. 먹을 걸 줄 때는 코를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여러 번 나눠주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주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으차키 우리한테 왔어. 안을 때는 이렇게 잡거나 앞다리 잡고 앉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나 가슴팍에 손을 이렇게 넣고 공중에 잡아서 이렇게 으차키 으차키 가슴으로 하나 올리는 생각하시는 이 보내기. 얘는 이제 손을 아프게 물면 안 된다는, 이 43일인데 아프게 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손을 물어도 안 아프게 물죠. 아빠 손 좋아해. 이거 좋아. 이렇게 물잖아요? 안 아파요. 이렇게 어금니로 들어가서 물면 애들이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빵꾸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아프게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프게 물다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야. 안 물죠. 이렇게. 더 살살 물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엄마나 동배들한테 배우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 왔어. 수진이 왔어. 애들이 아빠한테 오면 먹을 걸 주는 게 좋아요. 손이 작게. 짠나. 그러면 주인한테 다가오는 걸 부담스러워지 않고 좋아하게 이렇게 보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손 안 물죠? 입으로 먹을 걸 주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엄마 같은 느낌도 주지만 애들이 손을 물던 애들도 입술은 안 물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나오는 거 아는 건데 조심스러워져요. 손에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손에도 먹을 걸 주면 똑같이 조심스러워지고 세게 물질 않죠. 지금 요 나이 때 한참 물 나이인데 요것만 지나가면 안 물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 때 얘는 지금 안 물고 있는데 애가 흥분해서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장난감을 입에다 물려주면 이렇게 이 장난감 가지고 무는 욕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지금 얘는 흥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덜 한데 난 뭘 물고 싶어 할 때는 이게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장난감 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장난감을 물고 놀고 이렇게 물고서 땡길 때가 있어요. 이 장난감을 땡길 때 같이 힘줘서 이렇게 밀당을 해주다가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난감을 가져가서 되게 만족스러워해요. 그럼 장난감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현진이 이제 졸려. 자러 갔네요.